아니! 뭐야? 너희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? 저 녀석들은... 어? 이 상황은 분명 화가산에서 부두멍이 당할 때... 자, 원숭이들아, 천자문 조각은 어디 있지? 그런 거 몰라! 우리 내버려 둬! 안 되겠군. 언돈! 말세!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! 예! 야! 이 한자가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 천자구나. 아, 하늘 천. 하늘이. 아하, 한자를 익히면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구나. 이거 재밌는데. 어디 보자. 다음 글자는 땅치. 땅치, 땅이 생겼잖아. 하늘과 땅. 우와, 신기해. 오공,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. 어? 샤오, 하늘나라에 간 거 아니었어? 여긴 어떻게 온 거야? 오공, 잠깐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나한테 시간 좀 내줄래? 감쪽 같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지. 뭐? 나를 좋아한다고? 샤오, 네가? 뭘 그렇게 놀라. 나도 쉽지 않았어, 내 마음 고백하는 거. 우리 같이 놀러 가자. 나도 네가 좋아, 샤오. 그치만 친구야, 다음에 놀면 안 될까? 아니지, 우리 같이 공부하자. 재미있는 한자 공부야. 한자 공부? 아, 그러지 말고 한자 공부는 놀고 나서 하지. 안 돼, 안 돼. 공부를 다 마치고 놀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. 공부 다 한 다음에 놀자, 샤오. 어라라. 샤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. 소, 답할 답, 닫을 패, 물결 파, 지킬 포, 돌 회, 묶을 소, 터질 폭. 어머, 선호공,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? 삼정! 삼정이 여긴 어떻게? 어? 아, 여기는 보리사원이잖아! 손오공, 어? 미안해. 나 때문에 매번 고생만 하고.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조금 쉬었다 해. 걱정 말라고! 내가 어서 강해져야 삼정도 마귀마 마법에서 벗어나니까. 아이, 그러지 말고. 오늘 하루 논다고 해서 오공이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나랑 같이 산책도 하고 놀다가 오자. 응? 잠깐만. 지금은 좀 곤란한데. 참. 아이, 손오공. 좋아, 삼장. 어? 그렇다면 말이지, 자, 우리 같이 한자 공부할까?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. 사실 혼자 공부하기엔 어려운 한자가 꽤 많아서 말이지. 아, 이 녀석. 어라? 와, 맞다, 맞아. 이건 역시 킹드래곤의 시험이었던 거야. 얼른 공부에 집중하자, 집중. 배울 하, 넉넉할 우, 오를 등, 벼슬 사. 달콤한 유혹으로는 힘들겠구만.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? 성품 성,
고요할 정, 뜻 정, 편안할 안. 여긴 두목! 우와. 선호공 두목! 이 목소리는 부두목? 부두목! 그리고 모두들 두목! 두목!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? 모두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와줘서 고마워. 부두목! 이제 우리와 같이 살자. 부두목, 몸은 괜찮은 거야? 그럼, 내가 얼마나 튼튼한데. 두목, 정말 잘 돌아오셨어. 이젠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. 그래, 이젠 아무데도 안 갈게.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. 큰일 날 뻔했네. 두목, 왜 그래? 설마 우리 버리려는 건 아니겠지? 아니야. 하지만 이 녀석. 아니. 뭐야? 너희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? 어서 천자문 조각을 내놔라. 냉큼 내놓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. 저 녀석들은. 이 상황은 분명 화가산에서 부두멍이 당할 때. 자, 원숭이들아, 천자문 조각은 어디 있지? 그런 거 몰라. 우리 내버려둬. 안 되겠군. 언돈, 말세,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. 예. 다시 묻는다. 천자문 조각 어디 있어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난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. 그만두지 못해. 어서 도망쳐, 부두목. 손오공 아니냐? 그 원 안에서 네 녀석이 뭘 할 수 있을까? 가만히 앉아 동료들이 당하는 걸 부정하고 있을 테냐? 동료들의 추격을 똑똑히 봐둬라. 선세마, 가만두지 않을 테다. 안 돼, 손오공 두모. 손오공 두모, 내가 약속했잖아. 여긴 내가 지킨다고. 두목은 더 큰 세상을 지켜줘. 그러기 위해 두목은 이 시험에 꼭 통과해야 돼. 두목. 아니, 내가 만든 환상이 손오공을 돕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. 두목, 난 두목을 믿어. 두목, 힘내는 거야. 두목,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. 두고 봐, 난 이 시험에 꼭 통과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야. 그래서 친구들을 지켜주겠어. 그러니까 날 믿어줘. 지킬 수 참진 뜻지 잘만. 이 녀석, 가장 아픈 기억의 상처마저 극복하다니. 앞을 통, 줄 수, 움직일 동, 들을 문, 불꽃 염, 찰랭, 막을 방, 칠격, 쇠철, 이동할 이, 다위암, 숨을 은. 이 녀석, 엄청난 집중력이군. 이대로라면 천자문을 모두 익혀내겠는게. 어찌연, 어조사 제, 어조사 호. 어조사 야! 선호금, 너는 나의 천자문 시험을 통과했대. 통과? 그럼 천자문을 다 익혔단 말이야? 그렇다. 넌 정말 대단한 집중력과 인내심을 지녔다고. 달콤한 유혹, 아픈 기억,
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공부에 열중했대. 난 12신마이기 이전에 지식의 천자탄을 수호하는 수호수. 진정한 인내를 배우려면 모든 유혹과 자신의 가장 큰 상처까지 뛰어넘어야 한다. 그것을 견뎌낸 자만이 지식의 천자탄을 가질 자격이 있다. 지식의 천자탄? 그렇다. 봉인된 천자탄 중 하나, 지식의 천자탄. 손오공, 너는 그것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었다. 나와라, 지식의 천자탄! 배울 탄! 저것이 지식의 천자탄? 선우공, 동자 오빠, 수고했어. 무사히 돌아와줘. 이제 마지막 천자탄만 찾으면 삼장을 치료할 수 있다게요. 선우공, 멋지게 해냈구나. 우리 도사도 말했지만 이 녀석 잠재력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구만. 그 녀석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로 굳어버렸대. 뭐? 나도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녀석은 처음이었다만, 어쨌거나 선호궁, 시험에 합격했으니 약속한 대로 네 친구도 풀어주도록 하마. 돌의 마법이야, 풀려! 풀! 해! 어떻게 된 거지? 순우공! 너 보나마나 또 여자 유혹에 넘어간 거지? 무슨 소리? 그러는 너는 시험에 통과한 거야? 내 시험에 통과한 건 순우공이 처음이다. 봤지? 난 합격이라네. 난 집중력이 없는 게 문제야, 문제. 선호가, 내 비록 12신마로서 천자패를 빼앗는 의무는 다하지 못했지만, 애송이로 여겼던 네가 끈기와 인내로 지식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배운 점이 많구나. 내가 뭘 했어요?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. 하나, 선호가, 이게 끝은 아니다.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는 법. 둘 다 더욱 정진하여 한자 공부를 하도록 해라. 네, 그럴게요. 저도 꽤 안 부리고 열심히 할 거예요.